네, 요즘은 멍 때리기가 유행이죠. 불멍, 물멍, 바다멍, 산멍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취향을 담은 다양한 멍 시리즈가 있는데요. 실제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 멍 때리기를 할 때 우리의 뇌는 초기화되고 휴식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바쁠 때일수록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캠핑이 젊은 사람들만의 문화는 아니죠. 정겨운 친정언니 금자 씨가 특별한 캠핑 차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금자만의 히어로 신영웅입니다. 요즘에 뭐 하도 뭐 삼식이라고 뭐 방송에까지 나가가지고 했었고 해가지고 남편이 1년 12달 삼시 세끼 네. 아, 일명 삼식이 전번에 뭐 저 애들이 왔길래 며느리 보고 한번 야 요즘에 너네는 뭘 어떻게 하고 지내느냐 했더니 뭐 어? 밀키트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따 이거 종류가 굉장히 많네. 근데 이거 뭐 맛이 어떤가 이거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나 이게. 그래도 이제 날씨도 춥고 하니까 좀 이렇게 따끈하고 뭐 국물도 좀 있는 게 낫겠지. 어 밀키트 사가지고 어디 놀러 갈 때 가서도 먹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도 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가 아, 삼시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려고 지금 그걸 여지껏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 여보 어디 있어? 지금 가야 되는데. 아이고, 할 일이 많아갖고 그냥 뭐든까지 뭘로 먹고 막 뭐든 이렇게 나를 불렀어. 아이고 보고 싶은 게 부르지. 왔다 뭔지부터. 참, 아 내가 오늘 삼순이 만들어 주려고. 빨리 나와봐. 아이고 알았어 고마워. 아이고 웬일이야 참네. 하늘이 두 조각 나갔어. 아이 그러면 따스한 것들 챙겨야지. 아, 또 오늘 아니, 간다고 또 뭐 챙기지? 아니 그런 필요 없어. 그냥 따로만 오라고. 오늘 내가 삼순이 만들어 주려고 한다니까. 나보고 삼식이라고 애가 뭐라고 했잖아. 아니 어떻게 비워야지 참네. 아니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생겨 어디 가자고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웃긴다잉. 그게 좀 걱정은 된다 야. 아이고 야 카드 한번 가자니까 엄청 힘들구만 뭐, 아이고 야, 그게 응? 웬일로 갑자기 그렇게 말을 온 게 내가 못 알아듣지 뭔 소린가를 지금 좀 알아들어라 이제 40년이나 알아듣고 계산해보니까 그게 이제 그게 11월 우리가 21일 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겸사겸사 우리 또 이제 결과적으로 가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정 잡기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오늘 날 잡아가지고 내가 우울해하고 화나 있고 삐쳐 있고 그럴 때는 꽃 보러 가자고 꽃 시장을 가는 거예요. 꽃 사주는 거. 뭐 꽃이나 보러 가려고 이제 어차피 또 나무도 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러 가는 줄 알았지. 여기가 어디요? 차 파는 데인가? 세차 하는 데인가? 차 사주려고 왔는가, 뭔 세차를 오는가, 뭐 물어보러 왔는가, 이제 좀 그런 게 의심이 됐죠. 어, 밤에는 요새 좀 쌀쌀해요. 이 차는 무시동 히터가 탑재가 돼 있어요. 온도 조절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 테이블, 캠핑 테이블이나 의자 펼치고 3사인용 커튼. 이 조그만 차에 별빛이 다 있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이런 차이가 무슨 뭐 잠을 자고 온다고인가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겠네. 캠핑카 타고 제가 막 그 진짜 발길 닿는 곳마다 이렇게 가는 게 내 꿈이었는데 전번에 보니까 뭐 방송에서도 캠핑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걸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결정을 한번 했죠. 지금 어디 가는데? 아 가보면 알지 뭐 미리부터 알라고 그래요. 그건 뭐지? 참네. 아니. 아니 어차피 응? 차도 뭐 찰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가다가 지치면 먹고 배고프면 먹고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뭐가 걱정이야?
처음에 데이트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멀리나마 직행버스 타고 간 데를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부인 모르게 지금 한번 지금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 달라지긴 달라졌어. 내가 허리 아프는 바람에 허리 아프다고 밥도 해주고 막 삼식이가 삼순이를 만들더니 조금 달라지긴 온 것 같아. 부드러워졌어 사람이. 그래서 오늘따라 이쁘구만. 그러시구만요.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밥 오고 이렇게 살림하고 사는 게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속으로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따뜻한 남편이 되는 것 같아. 먹어봐. 근데 단감을 먼저 먹으면 안 되는데 단감이 너무 달아서 딴 건 못 먹는데. 앞으로 우리가 렌트카를 하나 살까? 어? 여기 어디 어딘 줄 알아? 얘가 순창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순창이구만. 여기는 순창이고. 아 순창 거시기 뭐야? 장 자 간장 저, 고추장 거기 왔는가? 그러지. 그거 있지. 그다음에 여기가 메타세콰이어 길인가 그것도 있고. 아, 여기, 오, 너무 너무 좋다 돼. 여기 세상에 여기서 봐요 전체가 보여. 여기가 병풍바위래. 병풍바위여가지고 또 어디 보면 거북바위래. 근데 진짜 거북이 모습이야. 어쩌면 이렇게 아우 진짜 거북이 같다. 이거 폭포 봐. 희망아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다. 세상에. 여기 오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네. 없어. 허허 이거 큰일 났네. 40년 전에 내가 금잔을 데리고 온 데야. 알아? 그래? 네. 몰라 나는 기억도 안 나. 무조건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 막 땡깡 먹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는 그냥 기억나는데 너무 뜸하게 왔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의 소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있잖아 열린무기다 아니 여 사진 하나 찍어야겠네. 우리 한 생각을 갈게. 뭐? 이제 앞으로 한 생각을. 그렇지 어머니들 하지 않기. 간대를 안 갔다 온다든가 뭐 이런 거. 할아버지가 사진 찍어준단다. 너도 봐봐라 예쁜가. 뭐야 또 이거? 아이고 이 할아버지 못 믿어 나. 40주년 기념 웨딩차를 촬영 온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또 이렇게 가운데 산책길이 다 만들어졌네. 그때 우리 일로 갔어. 어? 이리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 왜? 아무리 생각해도 어? 딴 여자하고 왔는 게 돼요. 이제 알 것 같아. 강천산 이런 곳이라는 거.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그냥 오로지 땀만 좋아갖고 아무 그 감각을 잃었구만. 나중에 결혼 안 하면 어떡하지? 막 인생가 결혼 안 할 수도 있는데 설거지도 사실 안 해보고 살았는데 그걸로 큰 며느리를 못 간다. 우리 엄마가 막 딱 하면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마음이 또 돌아. 그리고 또 남편을 만나 마음이 또 이쪽으로 기어라. 그쪽으로 왔다리 갔다리를 진짜 오랫동안 하다가 그때는 어떻게 보면 반납치다시피 같이 죽자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제가 좀 일방적이었지? 아우 너무나 물이 막다 정말 아우 엄마 물고기도 있어 어디가? 아 좋다 너 흉사리 같은 거 있다 아 물 시원하다 그 안에. 82년 11월 21일 알고는 있는데 세상에 결혼기념일 한번 안 챙겨 살았어. 아 그걸 챙기면 또 40년 됐다 50년 됐다 하면 우리가 나이를 계산하면은 괜히 우울해지고 늙어가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 아이고 말도 좋네. 우리가 여기 와서 들었던 노래는 기억이 나나? 정말 좋은 노래였는데 뭐지? 뭐였지?
남궁옥분. 남궁옥분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영웅이가. 옛날에는 막 이어폰을 갖고 자기 귀에다 하나 꽂고 나도 하나 꽂고 둘이 그 버스 속에서 막 그 생각이 정말 새로웠어.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금자가 좋아한다든가 좋아하게 좋아하는 어떤 그 풍의 그런 어떤 스타일의 그 노래가 있다든가 하면은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죠. 마음속에는 항상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뿐이라는데 그 말 믿어도 되냐? 누가 소리야? 싸웠어? 말 이쁘게 할게. 여기가 말이지. 다 왔어요. 내리세요. 네. 아이고 세상에. 너무 좋다 여기. 어머나. 야 희망아. 정말 경치 너무 좋지. 어머나 여기 어디야. 진짜 좋은데. 아유 세상에 어떻게 여기도 알고 이렇게 와준 거야. 에? 우리 남편 대단하네. 아이고 고마워. 짱이네 짱. 오늘 인제, 인제사? 아까까지만 해도 안 했지? 응? 정말 좋고 새롭고. 다시 시작이 되는 기분? 없어진 낭만이 남편한테 다시 오는가? 막 이런 생각. 우리 이거 어니 이거 치는 거 우리 집에도 전문가잖아 내가. 이거 요 정도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또 안구장나게 잘해. 걱정돼. 됐습니다. 좋네. 야. 아우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이제 방 됐네 진짜. 자 불 한번 켜볼까요? 네 켜보세요. 자, 좋습니다. 됐습니까? 야 멋있다 분위기 있다. 진짜 좋네 이거. 이 차를 사야겠네. 아우 진짜 너무 호텔 같아 호텔. 야 할아버지가 지금 이거 혼이랑 몸부점을 치고 있는데. 아. 야, 자동으로 올라간다. 오, 야, 좋다. 참 잘 만들었네. 서도 돼? 오, 서도 된다니까. 엄마, 얼굴 보게. 밖에 보이나 보자. 아우, 진짜 좋다. 야, 희망아, 봐봐. 완전히 진짜, 이거는 호텔도 너무 좋은 호텔인데? 특급. 왜 그냥 이런 산속에 이런 호텔이 없잖아. 너무 좋은데? 아우 정말 좋다 이거 차. 야 희망아. 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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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하늘도 다 보인다. 야 대단하다. 신혼여행 온 것 같아. 진짜 바람통하게 신혼방 같네. 우드등도 나오고 신혼방 같아. 등도 지만도 안 좋은 사이도 정말 좋은 사이가 될 것 같네. 여기 좋은 게. 가까워지고. 차가 조그마하게 딱 어쩔 수 없이. 멀어도 떨어지니까 멀리 갈라고. 이 좋은 생각 났어. 뭐? 결혼 기념일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가지. 1년에 한 번씩. 오케이. 진짜? 약속. 그 대신에 확실히 잘해야 돼. 할아버지가 약속했는데 지킬라가 물러갔다. 희망아 너한테 일을게 안 하면. 시장까지 찍었어. 시장까지 찍었어. 폭사도 이할란가? 아니 근데 우리 뭐 먹어요? 아, 다 내가 준비해 왔다니까. 근데 먹을 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봤네. 기대하시라. 아, 밀푀유 나베 이런 거 먹어봤어 자기? 아니지. 아이고 내가 봤을 때 제대로 얼랑가나 모르겠네. 물 얼만큼 써야 되는 건 알아? 나름대로 다 공부해 갖고 왔어. 진짜? 그럼. 뭘 잘못 먹었는가?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안 된지도 하면 걱정되거든요 나이 먹어갖고.
그걸 이제 설명서 읽어봐. 시체라고 써있나?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물에 시체라고 써있네. 그 시체라고 했을 거야. 그게 시체하는구나. 요거 어디가 이거 빼면 돼, 자기. 그거. 이거 빼면 돼, 그냥. 이건 상관없어. 이 봉다리 못 뜯어서 또 못 먹겠네. 대충 시치면 돼. 아이 그래도 뭐 시큰 거 피 나오는데. 핏물을 빼야요. 아이 그게 다 알았어요 봐. 핏물을. 한 뒤에 나 뭐라고 하지 말고. 요리를 얻어먹는다고 내가 꿈을 꾼 것이 그렇지.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보면 설명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보다는 복잡하네요. 저게 보니까. 샤브샤 먹듯이 그냥 먹여야겠어. 나베고 가베고. 희망아. 야, 할아버지가 그래도 어디서 본 것은 있는 게벼. 뭔가 꼭 깜냥이 신용은 한다, 야. 공부 좀 했는 겹다. 뭔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어때요? 그 생각보다 맛있네요, 맛은. 공부하려고 엄청 했다니까. 아, 맛있다. 자, 죽인 아이들 그 버섯이라도 어때요? 솔직히 더 맛있네. 진수성찬이다. 아, 근데 아까는 신나로도만 먹은 게 맛있네. 그럼. 아이고, 깜냥이. 깜냥이 자, 머리 아팠구만. 이제 앞으로도 자주 좀 해줘봐. 일주일에 정어까? 일주일에 세 번? 까고. 완전 이제 삼순이 내가 이제 삼순이 만들거든 잘못하다가. 그렇지 삼식이가 이제 그런 때도 있어야지. 삼순이도 되고 삼식이가 이제 삼순이를 챙겨야지. 아 맛있다. 그래도 그런 곳이 헐지랑 알아요. 내가 보니까 신통하게.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었네. 40년 만에 처음 갖는 시간인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고. 딸 때도 물론 행복하고 좋았는데 오늘 자기가 손수 나를 위해서 한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행복했지. 언제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준 적이 없지. 양심에다 손을 넣고 생각해봐. 없잖아. 맨날 너무 편만 들고 했던 사람이라서 오늘 좀 그 옛날 연애했던 그 생각이 참 들어서 행복한 날이었어요.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이 있겠지. 기울어져가는 둥근 달 보며 나는 가슴 남 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어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한다. 젊을 때는 후회되었는데 그래도 이만한 남자는 없지. 어영부영하고 막 말 앞세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진중한 사람이고 기본을 잘 지키고 사는 남편. 그게 바로 오늘이 있었던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책임자는 나의 보배다. 나를 그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잖아요. 여보, 알지요. 내가 맨날 안다. 아니, 내 맘 알지요. 이렇게 하는데 내 맘 알지요.
이 화면 보시면서 캠핑, 차박 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바다 참맛, 과메기와 꼬막을 만나볼 텐데요. 이제는 지역 특산물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 참맛, 과메기와 꼬막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겨울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도 아니요, 겨울 바다를 품은 음식을 먹는 것. 왜 이렇게 추우니까요? 막팔불 떨다가 배도 고프고. 안 되겠어. 겨울철 제철 음식 과메기 꼬막 너희로 청했다.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더 맛있어지는 겨울 제철 음식. 쫀득쫀득하고 기름진 과메기부터 살이 통통하게 우린 맛있는 꼬막까지 겨울의 참맛을 오늘 만나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겨울철 제철 먹거리로 과메기를 꼽아주고 계십니다. 이 겨울하면 과메기, 과메기하면 겨울, 이런 맛공식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지금부터 확인하러 갑시다. 이 벌써부터 겨울 제철 음식을 만나러 온 손님들. 진짜 맛있어. 접수 보실래요? 맛있어요. 손님들 드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아니, 왜 이렇게 겨울철에 과메기를 찾을까요? 11월부터 1월까지 영하로 이제 떨어질 때 과메기가 가장 맛있고 그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손질을 하고 계신데 네네. 과메기가 종류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입니다. 이쪽은 청어 과메기, 이쪽은 꽁치 과메기. 아니, 과메기가 이렇게 두 종류인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청어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꽁치 과메기에 비교해서 비린 향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약간 매니아성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찾으시고요. 네. 그리고 애년 같은 경우에는 청어 과메기가 주류였는데 청어 과메기 자체가 어획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과메기의 90% 정도는 다 꽁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나중에 맛을 보고 한번 감별을 해볼게요. 네네. 자, 겨울에 가장 맛있다는 제철 과메기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과메기를 먹기에 앞서서 공부를 살짝 했거든요. 이 과메기가 영하의 온도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맛과 영양이 쫙 올라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과메기가 부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서 굉장히 식감이 쫄깃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담백하게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만 드실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게 과메기가 안 드셔보신 분들은 조금 비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오늘 직접 먹어보고 정말 냉정하게 맛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럼 어떻게 먼저 맛을 볼까요? 일단은 쌈에 드시는 것도 좋지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그냥 기본으로. 기본으로? 예,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드신다는 꽁찌, 과메기부터 먹어볼게요. 엄청 반질반질하니 윤기가 추르르 흐르죠? 이렇게 그냥 먹어볼게요. 먼저 이 꽁치 과메기부터 맛을 봤는데요. 꽁치만의 시릉 비린내는 쫙 빠지고 생선에서 오는 약간 감칠맛 있잖아요. 좀 달달한 맛도 올라오고 기름진 맛도 쫙 감기면서 엄청 담백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니아분들이 드시는 청어. 크기부터가 다르거든요. 확실히 꽁치에 비해서는 청어가 이 생선 향이 좀 더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쁜 비린 맛이 아니라 엄청 기름지면서도 풍성합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저도 과메기를 겨울 되면 꼭 챙겨 먹는 음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메기를 뭐 싸먹을 때 뭐 마늘도 넣고 뭐 파도 넣고 이런 거 봤는데 해초가 나오네요? 과메기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과메기의 그 비린 부분을 해초가 또 잡아주기도 하고 해초에는 또 체질 개선이라든지 변비, 고혈압, 당뇨에도 좋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궁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메기가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이 꼬독꼬독하면서 씹는 맛이 있는 해초와 같이 들어가니까 두 개 궁합이 너무 좋아요. 진짜 입안에서 지금 바다가 이렇게 춤추고 있잖아, 바다가. 겨울을 대표하는 그 맛, 과메기 맛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철 음식이다 보니까 과메기, 과메기 하면서 많이 찾아보실 텐데 꼭 멀리 가지 않으셔도 우리 부산에서 싱싱한 과메기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을 품은 그 맛, 과메기 많이 드세요. 자, 다
다음은 살이 토실하게 올랐다는 꼬막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겨울 제철을 맞아가지고 여기 오면 뭔가 짜릿하게 탱실탱실한 꼬막을 만날 수 있다던데 제가 잘 찾아왔나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오, 아니 근데 제가 소문으로 듣자하니 우리 사장님께서 이 꼬막하고 좀 이렇게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꼬막이 어디서 유명한지 압니까? 꼬막이 유명하다 하면은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가봤는데 혹시 벌교? 맞죠. 벌교에서 장사를 하다가 부산으로 넘어와서 부산 손님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머, 그럼 제가 오늘 원조를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맛있는 꼬막 한 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깨끗하게 씻은 꼬막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새콤달콤한 메인 메뉴, 젓가락이 멈출 수 없는 꼬막 무침부터 남녀노소 좋아하는 바삭바삭 꼬막 탕수까지. 자, 겨울에 제철 맞아서 가장 맛있다는 쫄깃쫄깃한 꼬막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아니,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차리시는 것도 봤지만은 이 반찬 가지수가 뭐 얼핏 보기만 해도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꼬막을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한번 아주 그냥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꼬막이 가장 기본 꼬막 있잖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삶은 거. 이거부터 맛을 한번 볼게요. 이 꼬막 뒤편에 틈을 공략해서 살짝만 비틀어주면 꼬막이 아주 깨끗하게 까지죠. 다른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살짝 데치기만 했는데도 되게 짭조름한 이거 바다의 맛 있잖아요. 갯벌 맛. 이게 싹 남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컨디션 좋아요. 아니 근데 저도 보통 집에서 종종 꼬막을 삶아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촉촉하게 삶아지진 않던데 사장님만의 비결이 있으세요? 네, 있죠. 꼬막은 삶는다는 표현보다 데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0도 이상을 넘어버리면 꼬막이 입을 벌리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꼬막이 입을 닫힌 상태에서 이걸 건져내야 된다. 우와, 이거 진짜 꿀팁이다. 저희가 보통 조개가 익었다고 표현할 때는 입이 이렇게 탁 열리면 다 익어서 먹어도 된다 하는데 꼬막은 입이 열리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영양소가 더 높은 것으로 그렇죠. 여러분 지금 빨리 메모하세요. 입이 열리면 안 된다. 메모하세요. 그렇구나. 이 꼬막 탕수 한번. 탕수. 야, 이거 정말 맛있었습니다. 별미예요. 소스가 달콤한 그 탕수육 소스인데 꼬막 자체가 겉바속촉으로 잘 튀겨져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맛이다. 근데 저는 뭐니뭐니 해도 아까 요리하실 때 가장 기대했던 거 바로 요 꼬막 무침. 와,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일단 양념 자체가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막 새콤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비율에다가 꼬막이 싫으니까 채소 사이에서 꼬막이 계속 좀 씹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딱 먹어야 맛있는 자연이 맞는 겨울의 맛, 쫄깃쫄깃한 과메기와 꼬막,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겨울이 만들어낸 그 맛,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겨울의 참맛을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여행을 더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풍성한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명인이 정성으로 만든 홍삼정과로 건강을 챙겨봅니다. 금산으로 출발! 여행을 떠날 때면 싱싱 달려가는 고속도로가 필수죠. 그러다 피곤하고 지칠 때쯤 생각나는 곳이 바로 휴게소인데요. 요즘은 쉼터의 기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테마 공간으로 꾸며진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전 통영고속도로 휴게소에 나와 있어요. 휴게소 하면 설레지 않으세요? 어디론가 떠날 때 잠시 쉬어서 피로도 풀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런데 요즘은 구경할 것도 많고 별미도 많거든요. 저와 함께 구경하러 가시죠. 그래서 찾아간 곳은 금산군에 위치한 휴게소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인삼을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죠. 여행의 설렘을 한층 더해줄 휴게소. 이곳은 어떤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도 감성여행 하면서 참 많은 휴게소를 다녀봤는데 이곳은 조금 더 특별하다면서요? 예, 저희 휴게소는 지역이 인삼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네. 지역 농민들과 상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농민들한테 구매한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저희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이제 피로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인삼을 모태로 한 수변공원 조성을 하였고 그 직접 볼 수 있는 인삼 재배 학습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으로 지친 여행객들이 잠시 산책도 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조성된 수변공원. 그리고 한편에는 자연학습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화려한 공작새부터 토끼까지 동물들이 많습니다. 저거 공작 아니에요. 공작이랑 측면도 보이는데 토끼도 있고. 아니 휴게소에서 이런 걸 볼 줄이야. 신기하고 재밌네요. 인삼의 고장인 만큼 재배 모습을 엿볼 수도 있죠. 우와 좋다. 2층 테라스에 서면 휴게소 주변 풍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닭 트인 풍경을 보며 잠을 깨고 경직된 몸을 풀기에 그만입니다. 휴게소 반대편으로 문을 열고 나오면 이런 멋진 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피곤하셨던 분들은 공원 산책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멋진 뷰 보면서 쉬어가시면 좋겠어요. 이번엔 출출함을 달래준 주전부리들입니다. 도넛부터 소시지와 떡볶이까지 맛있는 냄새가 폴폴, 요건 못 참죠. 왠지 휴게소에서 먹으면 다 맛있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이 휴게소엔 인삼튀김이 있습니다. 맛있겠다. 휴게소에서는 참 많은 주전부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삼 휴게소에서는 요거 먹어줘야죠. 인삼튀김, 그쵸? 이거 인기 괜찮아요? 그럼요. 인기가 아주 좋아요. 이거 쓰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튀기면은 쓴맛도 없어지고 고소하니 맛있어요.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봐야죠. 하나만 네. 주세요. 드셔보세요. 인삼 한 뿌리를 통째로 튀겨내는 인삼튀김. 금선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별미인데요. 이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함께 튀겨집니다. 금세 바삭하게 튀겨진 인삼튀김.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인삼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와, 맛있겠다. 스멜. 소리 들렸어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포슬포슬. 꼭 이거 튀기면 감자나 고구마 같은 느낌 나는데 신기하게 튀기면 달라지거든요. 맛있다. 이거 먹으니까 그냥 피로가 바로 풀리는 것 같은 느낌? 아우, 멈출 수가 없네. 인삼튀김으로 살짝 아쉽다고요? 그래서 이 휴게소가 자랑하는 인삼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인삼을 넣은 돌솥 비빔밥, 그리고 뜨끈한 국물에 인삼 향이 배어나는 인삼 갈비탕입니다. 휴게소 와서 몸보신하겠어요. 이야, 인삼이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간 갈비탕 클래스. 그리고 여기 비빔밥도 이 인삼들이 시선 강탈이에요. 완전 와 고급지다 고급져. 이제 잘 먹겠습니다. 와. 먼저 인삼부터 겨자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익혀서 그런지 쓴맛이 거의 없는데요. 이 뜨끈한 갈비탕 국물 덕분에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쓱쓱 비벼 먹는 인삼 비빔밥. 겨울에는 돌솥에 데워서 나오는데요. 매콤달콤 참 맛있습니다. 인삼 향이 코끝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게 씹는 맛도 있고요. 모든 채소들과 어우러져서 또 고소한 맛도 나요. 인삼의 향과 맛이 더해져 한끼 식사의 즐거움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죠? 이렇게 인삼이 듬뿍 들어간 갈비탕이랑 비빔밥으로 배를 채우고 나니까 장거리 운전 완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여행을 한다면 꼭 금산 휴게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못 먹어본 인삼 음식들이 많거든요. 다음번에는 뭘 먹지? 이번엔 인삼에 정성과 비법을 더해 만든 홍삼을 만나러 가볼까요? 검은 차양막이 쳐진 인삼밭. 추운 겨울에도 인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마침 어르신 한 분이 인삼을 캐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고 계시네요? 아, 추운데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예, 인삼 캐러 왔어요. 인삼이요? 예. 3대째 홍삼 정갈을 만들고 있는 정영석 식품 명인입니다. 추운 겨울에 인삼이 얼지 않을까 걱정도 예. 되거든요. 아, 이제 땅속에서 그 얼어도 그 인삼은 괜찮아요. 아, 이상은 없는 예, 거예요? 땅속에서 이제 같이 월동하는 그 식물이라서 그 땅은 얼어도 괜찮고 오늘 그
새로운 건 네. 내일 모레 설 때 그 네. 홍삼 진과를 만들려고 캐러 왔어요. 잘 자란 5년근, 6년근 인삼으로 홍삼을 만드는데요. 굵직하고 통통한 인삼의 변신이 궁금해집니다. 볕이 좋은 앞마당에 앉아 인삼 손질을 시작했는데요. 귀한 뿌리 하나 다칠 새라 대나무 칼로 인삼 껍질을 벗깁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한복으로 갈아입으시니까 네. 확실히 기운이 남다르세요. 아, 그래요? 잘 어울리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요, 이 네. 홍삼 정관은 언제부터 네.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지금 이제 그 우리 집안에 이제 3대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거 먹고 컸으니까 그러면 지금 한 그래도 한 65년 정도 그 된 거고요. 먼저 손질한 인삼을 커다란 시루에 가지런히 넣고 쪄냈는데요. 물 한 방울 넣지 않습니다. 은근한 장작불에서 한 시간 동안 쪄야 한다고 하네요. 어느새 다 익은 인삼, 잠시 열기를 식힌 다음 벌집 그대로 꿀을 넉넉하게 넣고 따뜻한 물에서 중탕을 한다고 합니다.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 만들려면 한참 모른 것 같은데 네. 손이 참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죠. 네, 명예님 이거 혼자 하려면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 힘들어도 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라 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지금은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현대식으로도 이제 가공을 해요. 아, 현대식으로 가공을 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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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제 이거 꿀 여기다 이제 재웠잖아요. 네. 두 달간 숙성을 시켜야 네. 되는 거라서. 아, 저는 그럼 오늘도 이걸 맛을 못 보고 가는 건가요? 오늘 오시면 맛대 주려고 해놓은 게 있죠. 아, 센스쟁이, 명인님 센스쟁이. 예. 아. 짜잔, 명인만의 비법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홍삼 전과입니다. 윤기가 자르르하죠. 왕족들이 즐겨 먹던 고급 한과의 일종으로 요즘엔 폐백 음식으로 인기가 많답니다. 달콤, 쌉싸름, 쫀득. 네. 되게 쫀득거리네요. 정말 옛날에 왜 임금님이 드셨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맛이 품격 있어요. 이렇게 고급진가? 근데요, 영희님 이렇게 중탕 방식을 고수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꿀이 잘 배고 네. 숙성을 잘 시켜서 드시면 소화 흡수력이 빨라가지고 그 효능이 많아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 그대로 홍삼 전과를 만들고 있는 정영석 명인. 진하고 기품 있는 이 맛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풍성한 휴게소에서 금산 인삼을 맛보고 명인의 비법으로 만든 홍삼 전과도 만나본 금산 여행. 알차고 기운 넘치는 시간이었는데요. 인삼이 있어 더 건강하고 즐거운 겨울 여행입니다. 다 끊을 거야. 제발 좀 그래라. 진짜 마지막이다. 네가? 형 결혼한다. 야, 진아 어디 갔어? 안녕. 애도 태어났는데 진짜 끊는다. 아빠 끊는데. 오호. 이번엔 진짜. 새해를 맞으면 꼭 목표로 삼을 만큼 쉽지 않은 그 약속, 금연. 금연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해야 금연 성공률도 높아진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 금연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체계적인 금연 관리가 가능한 곳, 광양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인데요. 지금 등록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낮아졌죠. 올해는 금연 보조제 이외의 행동 요법도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세요. 우리나라는 국가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치료를 돕고 있는데요. 금연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그 누구든 지원 대상입니다.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은 6개월간 금연에 등록하고 6회 내지 9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서 금연에 완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안에는 비대면 상담과 비대면 등록을 이용하려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비대면 등록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산업장 안전 관계자들이라든가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시라든가 금연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비대면 등록과 비대면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23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이정빈 씨는 두 번의 실패 후 올해는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 금연 클리닉에 오시게 되면 첫날은 인적사항이나 흡연 습관에 대해서 등록카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의 첫 단계는 본인의 흡연 상태와 의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새해도 됐고 작년 말부터 또 마음으로 이렇게 또 주변에서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제 본인 스스로가 건강한 그런 삶을 위해서 금연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의지대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금연 클리닉 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금연의 실패 원인은 니코틴 중독.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 니코틴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3단계로 나뉘는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맞춤형 금연 방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테스트 이후에는 그분에게 맞는 올바른 금연법을 상담사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치아가 안 좋으신 분은 껌 대신에 니코틴 사탕을 이용한다. 아니면 위장관 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패치만 이용한다. 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패치를 이용하지 않고 껌이나 다른 것을 이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분 상황과 흡연 습관에 알맞는 금연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하루에 6~7개 정도면 니코틴 보조제 사용을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한테 맞는 어떤 그런 용량의 어떤 패치는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지. 니코틴이 지속적으로 흡수되는 니코틴 패치보다는 본인이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니코틴 껌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금연에 꼭 성공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금연 클리닉 센터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패치와 껌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의지를 많이 올려서 금연에 꼭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수칙 실천이 금연 성공의 지름길. 금연 성공자의 경험담은 큰 네, 힘이 되는데요. 금연은 이제 얼마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지금 도전을 몇 번째 하다가 이번에 이제 금연 성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금연 사례자 분이 계시다기를 하길래 그래서 한번 그 노하우라든지 좀 꼭 금연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시구나. 예예. 예. 저는 담배를 핀 지가 한 47년 동안 폈어요. 예예. 예. 그랬는데 예. 사람들 눈치를 보서 담배를 핀다는 그 자체가 자존심이 엄청 상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게 내가 생각할 적에는 마음가짐 같아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꼭 성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축하는요, 그게. 축하받을 일은 아닌데. 금연 오고 나니까 첫째 정신이 밝아지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자신감이 붙더라고. 사람들한테 떳떳이 나설 수 있다는 거. 냄새 안 나는 게 내 몸에 냄새가 안 나니까. 흡연 기간도 굉장히 길고 나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이 금연의 성공 과정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꼭 이번에 금연을 도전해서 꼭 성공해봐야 되겠다 저분처럼 굳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알아두면 좋겠죠. 담배를 갖다가 내가 피움으로써 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갖다가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금연에 꼭 성공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자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질병은 치료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여러분의 흡연 3분간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흡연이 환상적이지가 않고요. 2022년에는 정말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도 금연에 꼭 성공하시면서
코로나도 떨쳐내고 담배도 떨쳐내고 으라차차 기운내는 2022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만 담배를 끊을 확률은 고작 3%. 금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의지라지만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도 꼭 필요하죠. 큰돈 들이지 않고 체계적인 금연 치료가 가능한 금연 클리닉을 활용해 보세요.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세요. 올해 금연 계획하시는 분들은 금연에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연뿐 아니라 건강과 다이어트 등 올해 계획하신 이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쯤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새롭게 시작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